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은 이중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높낮이나 패션 스타일 등에 따라서 엄청 귀엽다가도 엄청 섹시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귀엽게 보이고 섹시해 보이는지 셀럽 등을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니는 한쪽으로 묶은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을 자주 하고 다니는 편인데요. 귀염귀염한 외모라 상황에 따라서 더 귀여워 보이는가 하면 캐주얼한 의상을 입었는데도 성숙하고 섹시해 보이는 매력을 풍기곤 합니다. 제니가 귀여워 보일 때 포니테일 스타일은 잔머리 숭숭 나면서 리본을 가미할 때 그리고 머리 길이가 비교적 짧을 때 그런 느낌이 더하고요. 긴 머리에 단정하게 묶으며 리본 따위는 배제한 순수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는 귀여움과는 상반되는 섹시한 이미지를 풍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헤어스타일을 해도 잘 어울리는 송혜교의 포니테일 스타일도 남다른 반전미가 있습니다. 앞머리를 내리고 살짝 웨이브진 중단발 길이의 헤어를 하나로 묶은 포니테일 스타일을 했을 때는 귀엽고 상큼해 보이지만 잔털 하나 없이 완벽하게 올백으로 묶은 긴 포니테일 스타일은 극상의 섹시미를 보여줍니다. 보통 저렇게 올백으로 넘기면 센 언니 이미지가 강화되는데 송혜교는 이목구비가 유해서 그런지 센 언니와는 상관없이 섹시함이 넘쳐 보입니다. 워낙 변화무쌍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한예슬도 헤어스타일을 가만두지 못하는 편인데요. 롱웨이브펌 스타일의 한쪽으로 치우친 포니테일 스타일을 하니 과거노는 언니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귀엽고 발랄하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반면 정중앙으로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 스타일은 패션 스타일과 함께 섹시함을 더하는 분위기가 풍깁니다. 머리가 길어도 옆으로 치우치게 묶으면 급귀여워진다는 것을 참고해야겠습니다. 김유정은 한결같이 귀여운 이미지를 고수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성숙하게 보이려고 해도 얼굴이 워낙 귀엽고 귀여운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데요. 특히 무심하게 질끈 묶은 것처럼 포니테일 스타일을 할 때면 머리 길이가 길거나 짧거나 앞머리가 있거나 없거나 한결같이 귀엽습니다. 김유정은 표정으로 스타일을 규정짓는 편이기도 하지만 앞머리가 있고 머리를 낮게 묶은 포니테일 스타일은 비교적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성숙미가 느껴집니다.